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 앞 세계적인 성악가 보첼리가 홀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부활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영상엔 관광객이 끊긴 파리 에펠탑, 헐기 이런 뉴욕 브로드웨이, 런던 트라팔가,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 모습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넘쳐나던 인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고독한 도시인을 즐겨 그렸던 사실주의 화가 호프, 작품 속 공간은 황량하고 인물들은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의 풍경을 그린 듯하죠. 카페테리아 속 남자는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는 듯합니다. 집에 혼자 머무는 여인도, 극장을 찾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호프 그림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도심의 모습도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이 대형 쇼핑몰 역시 그림처럼 현실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층마다 오가는 손님 한둘만 있을 뿐이고 앉을 자리 찾기가 어려웠던 이 카페도 이제는 서 있는 사람뿐입니다. 전에 없던 이 생경한 풍경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방역당국은 적어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각자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울시는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존을 고민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 정점을 찍은 뒤 폭발적인 확산세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자고 위중 환자도 2주 사이에 9배까지 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집단 발병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흐트러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우리에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상이 잠시 멈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는 의지만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흩어져야 산다 였습니다.